1222번님의 레고 캠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를 제가 해서요. 지금 35,800원. 비중은 한 30% 정도인데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언제 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좀 깊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정도에 나가야 될까요, 매도를? 네, 레고 캠 바이오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저도 지금 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도록 한 구간에서 많이 횡보를 좀 했었네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참 질릴 만한 구간까지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사실 국내 바이오 기업들 아시겠지만 대다수 임상 2상, 3상까지 다 진행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99%, 하다못해 99.9%가 임상 다 실패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제 임상 성공했었던 케이스는 말씀드린 대로 SK바이오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렇게 글로벌 신약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물론 바이오시밀러 제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임상 후보 물질을 토대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대다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좀 구분하실 때 중국 임상을 진행한다든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국가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모두 다 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미국 그리고 유럽. 딱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나마 한 가지 더 낀다면 일본. 이렇게입니다. 예. 미국, 유럽, 중국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시장은 크지만 거기서 조금 어떤 기술력을 좀 인정받기에는 사실 조금 아시겠지만 FDA와는 사실 결이 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상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 수가 되겠죠. 환자 수. 환자 수 같은 경우도 수십 명보다는 수백 명 이상.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진행된다면 완전하게 베스트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고 환자 모집도 속도가 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고캠바이오는 이러한 기술력들을 모두 잘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1, 2상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마일스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올해와 내년에 일종의 이제 또 라이센스 아웃을 또 체결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좀 들리긴 하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으로 돈 번 것들을 모두 지금 제약사들을 인수하거나 여러 가지 좋은 후보 물질들 다 가져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K바이오 쪽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아마 기술 이전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뭐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랠리가 나올 만큼 굉장히 컸었고 삼천당 제약도 얼마 전에 공시 한번 나왔었죠. 자, 그만큼 레고캠바이오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저의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그런 기업군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35,800원. 자, 비중이 조금 뭐 크긴 하지만 비중 매수가 정도에서 한 10% 정도만 딱 덜어내고 우리 20% 정도만 보유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저 같으면 만약에 박스권 최상단까지는 그래도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볼 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시가총액 9,000억 정도라서 아직 조단위까지 안 올라왔어요. 조단위까지는 인정받을 만한 회사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1조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사이즈까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제가 보는 목표가 한 4만 5천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 20% 정도만 바이오주 끌고 가셔서 목표 주가 4만 5천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이런 구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볼 만하고요. 비중 매수가 정도의 10% 정도만 벌어내고 45,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거다. 야, 조단위까지 인정받을 종목이라는 이런 극찬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서 실적 재무제표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